안녕하세요, 영호입니다. 오늘은 두지폭한 업체에서 최상급 1% 명품 돈육을 보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왜 최상급 1% 명품 돈육이냐면, 특허 기술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친환경 축산 방법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유산균 돼지 뭐 그런 거겠죠. 불포화 지방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육질이 부드럽고 유통 과정이 없고 산소 포장하여 더욱 신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상 차렸습니다. 쫄면에 맛있게 먹어볼게요. 명품 최상급 1% 기름장만 찍어서 이거 목살 맞아? 뭐 이렇게 쫀득쫀득해? 이거 들려요? 뭐지? 목살 한번 더. 와, 식감이 되게 좋다. 되게 부드러운데 되게 쫄깃하네. 뭐지? 마찬가지로 기름장만 찍어서 와. 원래 먹었던 목엽살 중에 제일 맛있어. 목살도 그렇고 엄청 쫄깃쫄깃해. 아니, 급이 다르다니까, 진짜로. 와. 솔직히 가격이 좀 있어요. 비싸면 비싼 값을 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맛있는데? 와사비만 올려서. 우리가 이래서 돈을 벌어야 돼. 아, 부자들은 맨날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야. 뭔가 맛있는데 짜증나네.
나는 맨날 이런 거못 먹는다는 생각에. 쫄면 좀 올리고 오겹살 올리고 삼겹 아니고 오겹입니다. 거기에 와사비 좀 올리고 마늘 올리고 너무 맛있어. 아. 이런 삼겹살 어떻게 하면 매일 먹을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도 계속 봐주셔야겠죠? 확실히 다르다. 고기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기존까지 알던 삼겹살, 오겹살, 뭐, 목살은 다 가짜 먹은 느낌? 뭔가 배신당한 느낌? 고기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좋은 삼겹살, 목엽살, 뭐 돼지고기는 비위가 쫄깃쫄깃하다고 그랬거든요. 얘는 쫄깃이 넘어서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목엽살이다 보니까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도 씹었는데 너무 고소해.
풀이 너무 간절한데 제 인스타 팔로우 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요새 맨날 술 먹어서 지금 낮이거든요. 낮부터 술 먹으면 저 죽어요. 매일 먹고 싶다. 너무 맛있다. 고기에서 나온 기름으로 버섯을 구웠잖아요. 고기가 좋아서 그런가 버섯도 유독 맛있는 느낌? 진짜 명품이다. 고기로 막 깔 게 없다. 깔 게 없어. 와,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네. 와, 완전 쫀득쫀득해. 질긴 게 아니고 쫀득쫀득해.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대박이다. 와, 너무 화난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은 고기 먹어서 너무 기분 좋은데. 야, 33년을 살면서 먹은 고기 중에 거의 탑 원투인데, 원투? 34년 살면서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 와, 부자들은 먹었을 거냐, 진작에.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솔직히,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근데 비싸면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 싼 게 비지떡이다. 싸면 비지떡이에요, 여러분. 싸면서 좋은 건 없어요. 비싼데 나쁜 건 있을 수 있는데 싼데 좋은 건 없어요. 아시죠, 다들? 값어치는 합니다, 항상.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현타옴. 맛있게 먹고 현타옴. 와, 고기 뭐지? 구매 방법은 하단 링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지포크 명품 돈유 최상급 명품 돼지와 함께한 앵어였습니다. 와, 근데 너무 화난다. 이게 말이 돼? 아, 돈 많이 벌어야겠다.